안녕하세요. 하기미입니다. 설 명절 이튿날 산책하러 갔습니다. 최근에 미세먼지가 하늘을 가렸지만 눈앞의 자연 풍경은 가리지 못했네요. 산은 덕 언저리의 낙엽들을 밟으며 자연의 소리를 조용히 들어볼까요? 등산화 준비 못한 게 약간 걱정했는데 다행히 등산 코스가 어렵지 않았어요. 이 정도 생겼으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. 계단을 올라갈 때는 발끝으로 밀어주는 게 포인트. 허리를 곧게 펴주는 자세가 무릎에 도움이 됩니다.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올라가세요. 힘들면 잠시 휴식을 취하고 물 보충은 필수입니다. 촬영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유가 생기면 이곳저곳 여행 다니고 싶습니다. 아, 이제 조금씩 숨차기 시작합니다. 무엇이든 견디기 힘들 시기가 이때가 아닐까요? 산에서 내려갈 때가 더 조심해야 합니다. 지금은 휴대폰으로 쉽게 길을 찾아가지만 배터리 방전 시에는 지도가 유용합니다. 내려가는 길도 결코 쉽지 않거든요. 자칫 힘이 빠져서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.
네,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